최진환입니다. 1971년 3월 13일 로스앤젤레스 에어포트에 도착을 했습니다. 내가 어릴 때 1950년대 한국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때 미군들이 한국을 많이 몰려왔죠. 미군들이 쓰는 모든 군수 물자가 월등히 좋고 또 학교에서는 영어로도 공부를 하고 해서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. 그 미국 유학을 가고 싶다. 그런 생각이 싹 트기 시작을 했는데, 병역을 끝마치지 아니하면 미국에 안 보내주겠다고 하는 것이 그때 문교부의 정책이었으니까,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군 복무를 다 끝마쳤을 때쯤 해서, 그때가 1960 5, 6년이었는데, 미국에서 온그 후배가, 미국이 지금 치과의사들을 이민을 받는다, 새로운 법이 생겼다, 그런 소식을 전해주면서, 반도체 어디 누구를 찾아가면은, 그 사람이, 그런 알선을 해줄 거라 그래요. 그래서 이제, 서울에 그 반도호텔이라고 했는데, 찾아갔더니만, 아이 그 사람이 미국 이민 간 사람을 알선하는 그런 짭을 가지고 나와 있는 거야.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을 써서 넣어놨죠. 했더니만 이제 나중에 비자가 나오게 되었다고 해서 이제 오게 된 거예요. 이게 71년 3월에 LA에 도착을 한 겁니다. 그래서 미국에 오셔서 어떤 이제 일을 하셨고 자녀 가족분들은 어떻게 하셨어요? 그때 내가 아들 둘, 딸 하나, 아이들 셋이고 와이프까지 다섯 식구가 이민을 왔는데, 한국에서 치과의사로서 내가 또 대학에 나가서 강사 노릇을 하고 있었는데 그 생활이 좀 어려웠어요. 풀타임 잡을 얻지 못하고 시간 강사로만 하다 보니까, 그래서 미국에 오니까 다시 치과대학에 들어가서 면허를 따는 것이 제일 좋은 길이다. 선배들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. 해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USC 치과대학에 다시 들어가서 캘리포니아에서 실시하는 면허 시험을 합격을 한 것이 1974년입니다.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치과의사로서 다시 일하게 되었죠. 여기에서 살다가 보니까 내 혼자만 잘 살려고 미국에 온 것은 어딘가 좀 마음에 부끄러워요. 그래서 내가 조국을 위해서 할 일이 무엇인가 그런 것을 생각해 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한국 사람들도 미국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이 있어요. 그래서 나는 이 미국과 한국 양쪽 나라를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서로 다리 역할을 할수 있겠다. 나는 여기저기 돌아다녀 보고 내 나름대로 아는 것을 서로 정보 교환을 해주고 이해를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내가 하면 좋겠다. 앞으로도 내 건강이 허락하면은 그런 역할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내 꿈이지요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